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더운 여름철인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부에서는 내년인 2020년도에 출시될 차량으로 현대자동차의 신차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총 9대의 차량 소식을 전달해드렸는데요. 4대의 풀체인지와 1대의 신규 차량, 그리고 4대의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짧게 살펴보면요. 그랜저 아이지죠. 인기가 정말 높은 차량인데요. 2019년 11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i30 페이스리프트도요. 비슷한 시점에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코나죠. 하이브리드를 탑재한 코나는요. 10.25인치의 대화면 내비게이션을 함께 탑재하고요. 2020년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 중형 SUV 중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차량은요. 단연 산타페죠. 산타페 TM도 2020년 상반기에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중형 SUV인 투싼은요. 4세대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데요. 2020년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세대 풀체인지 된 아반떼를요. 2020년 6월에 만나볼 수 있게 되고요. 새로운 경형 CUV죠. CUV 같은 경우는 기아차로 치면 스토닉 같은 차량이 해당되는데요. 소형 SUV보다 보다 더 작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차량 중에서 현대자동차에서 2021년도에 경형 CUV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 반가운 소식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본 차량인데 스타렉스가 드디어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됩니다. 풀체인지된 스타렉스는 2021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차량이죠. 7세대 완전히 풀체인지되는 그랜저는요. 2022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독자분들께서요. 일부 영상을 보시고 제보까지 해주셨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은 사실 승용차 기준으로 본다면 그랜저가 맞습니다만 승합차 또는 포토,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포토가 있는데요. 포토 페이스리프트 소식도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포토의 어떤 전기차 버전인 EV 모델도 출시가 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는 서로 공유하면 좋은 것이겠죠. 이렇게 다양한 신차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약속대로 내년이 2020년도에 출시될 기아 자동차의 차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현 시점부터 2021년도까지 총 11종류의 신차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6종류의 풀체인지와 5종류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올해 8월과 9월에 모하비 마스터피스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모하비 마스터피스는 2차 페이스리프트죠.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차량 중에서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K5 3세대가 풀체인지 되어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11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으로 가시게 되면요. 2020년 상반기에 4세대 풀체인지 된 소네토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닝과 스토니 이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의 경우는요. 2020년 상반기에 페이스리프트로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세대로 풀체인지 되는 스포티지 역시 2020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K3 페이스리프트가 앞두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2세대로 풀체인지 되는 리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2021년도에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대한민국 준대형 세단을 대표하는 K7은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될 예정인데요. 2021년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패밀리의 미니밴이죠. 패밀리를 대표하는 카니발의 경우요. 4세대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적용된 시점은 2021년도입니다. 기아차가 최근 출시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요. 글로벌 탑 수준의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연목구름은 신차가 출시가 될 때마다 뭐 셀토스나 아니면 K7 프리미어의 경우 우와 라는 이런 감탄사를 외치게 되었는데요. 새롭게 출시될 차량들은 현재보다도 훨씬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정말로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일부에서는 서자인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도 훨씬 디자인에 있어서 멋지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동차 시장에 이러한 트렌드가 반영이 된다면요, 기아차는요 그동안 서자의 소름을 완전히 잊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못구름은 기아차 직원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출시될 첫 번째 차량은 모하비 마스터피스입니다. 모하비 마스터피스는 연못구름과 오랜 인연을 함께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년 전부터 현재까지 총 9부의 영상으로 모하비 유장막 소식부터요, 최근에는 포착대 운전자 공간까지 세부적으로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12년 만에 풀체인지급으로 변신하는 모하비는요, 2차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되면서 소위 환골탈태 수준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골이라는 별명을 앞으로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최신 기술 사양과 자율주행 기술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장 빠른 소식을 전달하는 모하비 마스터피스 1위 동호회죠. 러브 하비가 제공해 주신 실내 사진을 보면요, 구식스러운 디자인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완전히 변신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아박스에는 원형 다이얼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고요, 오토홀드, 그리고 사륜 로우 버튼, 핸들 열선, 주차거리 경고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또한 한 번만 사용해 보더라도요, 정말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수동에서 자동으로 넘어간 것처럼 정말로 연못구름은 편했는데요, 오토홀드가 새롭게 적용되면서요, 운전자의 편안함은 한층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달라진 계기판은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의 위치가 서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속도계 위에 표시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표시 등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인 마스터피스의 자율주행 기술이 드디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스팅어 스마트키를 닮은 멋진 디자인의 스마트키가 새롭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차량 중에서 유일하죠. 모하비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3.0L 디젤 엔진은요, 스펙이 조금 더 올라가서요, S2 엔진에서의 S3 엔진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도요, 모하비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하비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2열의 독립 시트로 구성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는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독립 시트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하비를 생각하면 뭐 아주 강력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사골스럽고 사골을 넘어서 뭐 화석의 비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새롭게 출시될 모하비는 강력하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어쩌면 뭐 벤츠의 지바겐처럼 한국의 지바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연못구름 생각합니다. K3즈의 핵심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K5도 3세대로 풀체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의 K5는 1세대부터 그리고 2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 디자인 아이덴티를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K5는 대한민국 디자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피터 슈라이어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5를 전후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차의 디자인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출시를 앞두고 국내 도로에서 목격되기 시작된 3세대 K5는요, 비록 위장막 커버로 촘촘하게 가려져 있지만요, 역동적인 디자인과 좋은 비례감은 이 정도라면 소나타를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잘생긴 얼굴과 달리 후면부의 디자인은 뭐 연못구름도 좀 아쉽다고 느꼈고요, 대부분의 평가가 뭐 부족하다, 좀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랜저나 소나타처럼 테일램프와 테일램프가 연결되는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최근에 셀토스나 K7 프리미어에서 보여준 그런 디자인 실력만 이번 3세대 K5에 적용이 된다면요, K5
K5는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K5 1세대, 2세대를 통해서요, 역대급으로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요, 연목구름을 생각하고 있고요,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3세대로 변경된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고, 플랫폼의 변경으로 안전 성능, 연료의 효율, 주행 성능과 동력 성능 등 모든 것이 사실상 개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UV의 전유물과 같았던 사륜 시스템이 3세대 K5에 제공될 예정인데요. 아, 정말 반갑고 대단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어느 하나건 빠질 것이 없는 차량이 바로 3세대 K5가 될 것 같아서요,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 2020년도에 가장 기대가 되는 차량이 있다면 4세대로 풀체인지되는 소렌토입니다. 사실 소렌토는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검증된 차량이죠. 바로 4세대 소렌토예요.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연목구름은요, 4세대 소렌토가 출시가 된다면 감히 산타페의 아성을 무난하게 누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동차에서 플랫폼의 변경은 세대 변경인 풀체인지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상 모든 것이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산타페와 비교한다면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타페도 내년 상반기에 페이스리프트가 새롭게 적용이 되면서요, 상품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출시와 함께 자동차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차량이죠. 감히 가장 작은 소형 SUV인데요, 셀토스보다도 훨씬 멋진 디자인으로 4세대 소렌토는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아직 뭐 연목구름의 예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력이 업데이트가 돼서요, 2.5 수준으로 변경이 된다면요, 지금 뭐 앞에 차량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행을 하거나 여러가지 기능이 되지만, 2.5 수준에서는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까지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미세센스가 중형 SUV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크게 기대가 되는 차량이 바로 4세대 소렌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차를 대표하는 모닝은 내년 상반기에 페이스리프트로 앞두고 있습니다.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디자인의 완성도가 워낙 높고요, 또한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불만도 낮았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의 어떤 변경은 소폭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져가는 소형 SUV 시장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량을 보여주는 차량이 있다면요, 스토닉입니다. 스토닉도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상품성을 대폭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개성미 넘치는 준중형 SUV죠. 스포티지는 내년 하반기에 5세대로 풀체인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투싼과 함께 시장에서 자홍을 겨루고 있었는데요, 커져가는 SUV 시장에서 아쉽게도 가장 성장을 못하는 시장이 바로 준준형 SUV 시장이죠. 투싼과 스포티지가 있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성장세가 좀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출시될 스포티지는요, 몸집을 더 키우고요, 첨단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시와 함께 글로벌에서 주목받았던 K3도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아차는 K3 신차 발표장에서요, 지구상에서 가장 존재감이 있는 그런 차량, 어떻게 보면 도로상에서요, 이 차량을 만나면 다른 차량들이 어떤 숨을 죽이고 있는 차량으로 표현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와 비교하는 신차 동영상을 시연했었습니다. 연목구름도 이런 영상을 보면서요, 굉히 웃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대단한 이런 당당함 때문에 놀랐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뭐 체급이나 성능이나 가격이나 사실상 두 차량은 비교할 부분이 없는 차량이지만, 이러한 이벤트로 인해서 글로벌에서 관심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고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멋진 이벤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멋진 디자인의 셀토스가 출시되면서 가장 애매해진 차량을 뽑는다면요, 앞에 보셨던 스포티지도 있지만요, 또 하나의 차량은 니로입니다. 이유는 셀토스와 비슷한 크기의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실내 공간은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셀토스가 니로만큼 크게 나오면서 더 이상 니로의 장점을 어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2세대 니로가 21년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높은 실용성 덕분에 디자인만 조금 개선이 된다면요. 그리고 또한 친환경 차량의 장점을 유지한다면 꾸준한 판매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 K7 프리미어도요. 21년도에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될 예정입니다. 기아차의 디자인 기술력이 기대가 되는 차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1년도에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패밀리를 대표하는 카니발은요. 21년도에 4세대로 풀체인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부동 1위의 미니밴을 대표하는 차량이지만요. 사실 글로벌에서는 그 존재감을 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세대 풀체인지가 되는 카니발은요. 4륜인 AWD까지 적용이 되면서요. 큰 폭의 개선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1년까지 출시될 총 11대의 차량을 알려드렸습니다. 올해 자동차 시장도 다양한 신차가 출시가 되면서요. 연목구름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내년은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소식을 빠르게 알고 싶다면 연목구름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어떤 브랜드의 신차 소식을 전달해 드릴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연목구름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될 차량 중에서요. 연목구름이 먼저 리뷰한 차량의 소식은요.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차량이 있다면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